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어 수업을 하게 될 문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바로 그냥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그 영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이제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출제 유형 그리고 수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계획을 먼저 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수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은 일단 이제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먼저 시험 유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잡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수능 준비들 하셨겠지만 그 수능 유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조금 잘 했던 학생들도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약간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좋은 점수 딸수 있을 테니까 그 유형이라든가 그 수준 잘 체크하셔서 공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 먼저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문항수하고 시간 배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들은 대개 20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20문항에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어 문제 20문항을 20분 안에 풀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대부분 다 다섯 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다섯 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100문항을 100분에 보는 건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과목 있죠. 그네 과목에서 시간을 약간씩 절약을 해서 그래서 영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계획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20문항을 20분 안에 푸는 실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25분, 30분, 요 정도에 풀어야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과목도 이제, 열심히 하셔서, 그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수능 유형 시험하고는 공무원 경찰 시험은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수능은 듣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독해 문제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50문제 정도 기준으로 하자면, 17문제, 이제 수능도 계속 그 시간에 따라서 연도별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아주 최근 거로 하자면, 50문제를 기준으로 17문항 정도가 듣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33문제가 이제 독해 필기 시험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33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는 문법도 독해로 출제가 되는데 문법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2문제 정도 아니면 1문제 요 정도고요. 또 수능에서 어휘 시험도 독해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어휘 시험도 많이 나와봐야 하나에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 문제를 다 합해봐야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0문항 정도는 다 독해예요. 다 순수한 독해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20문항에 2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문항당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독해 위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50문항을 7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문항당 한 1분 30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할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2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하는 그 출제위원들도 이 문제 유형을 구분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2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독해 문제를 20문제를 줘버리면 수능 문제 이 3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출제를 안 하고 공무원하고 경찰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20문항 중에 문법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문법 문제 속에는 영작 문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영작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직접 써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영작 문제도 나오고 또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 있죠.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독해 속에서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독해 문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순수한 문법 문제로 어떤 네 가지 문장을 주면서 옳은 거 옳으시오, 틀린 거 옳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전에 중학교 때 뭐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이런 공부를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대부분 독해 위주의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문법이 굉장히 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고 어휘 문제가 또 역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어휘라고 했을 때는 단어 문제가 또 두세 개 나오고요. 요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수거라든가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관용 표현 같은 데서 또 두세 문제가 이렇게 배열돼서 나오니까, 단어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 어휘 문제 다섯, 여섯 개를 다, 네 개, 다섯 개를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수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휘 부분. 이것도 수능하고의 차이점이고. 대신 이제,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어쩔 때는 문법이 조금 더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어휘가 더 많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 때는 문법 문제가 뭐 7문제,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역으로 어휘 문제가 7문제, 8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 몇 년치를 평균으로 잡으면 이런 식의 평균으로 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10문항 정도가 그 시험지 맨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10문항이 바로 이런 문제들은 1분에 한 문항을 풀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10문항 정도는 제한시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맨 앞면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독해 문제가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하고 이런 문제 사이에 생활영어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약간 차이는 나지만 생활영어 문제도 한 두 문항 정도,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영어하고 이 어휘 문법 포함해서 한 10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독해 문항이 한 10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좀 전에도 말했지만 문법이랑 어휘는 한 문제를 1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생활영어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독해 문제 10문항은 10분 안에 풀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금방금방 풀어내겠지만 여기 독해 10문항도 또 그 출제하는 분들이 난이도를 또 조정을 하겠죠. 그 난이도 조정했을 때 난이도가 제일 높은 어떤 문제는 1분 안에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독해는 쉬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음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뭐 다음 내용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이러면 주제나 제목을 찾는 거면 나름대로 요령을 발휘해서 뭐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선택지를 봐서 답을 찾는다고 치더라도 다음 내용 중에 뭐 일치하는 거 골라라, 일치하지 않은 거 골라라는 거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하기를 다른 네 과목에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줄여내서 5분이라든가 10분 정도를 더 영어 시간에 투자를 하면 그 시간을 바로 여기에다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독해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경찰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수능 시험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그 토익 점수 어느 정도 또 점수를 따기 위해서 토익 공부했던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하고는 실제 공무원 경찰 시험 문제는 이런 식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안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독해 10문항은 여러분들 수능 유형하고 똑같아요. 수능 유형하고 똑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주제, 제목, 요지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 중에서 또한 서너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 볼때좀 어려웠던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배열하라는 거, 또는 빈칸 완성하는 거, 또는 어떤 문장을 준 다음에 가장 알맞은 곳 찾아라 해서 이제 그런 걸 글의 적소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또, 주제와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글과 무관한 거 골라라. 해서 바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수능 독해에서도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건데 이런 문제도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독해,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서 독해 유형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배웠던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수준도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수준도 고3 수능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 고3 영어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독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다만 시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독해 문제를 다 맞춰도 50점이에요. 어휘하고 문법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결국은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공부를 할때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워서 지금 이제 기억도 많이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 때도 이 문법 부분을 또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문법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독해는 고3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약간 어려운 어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고3 정도의 수준의 독해를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은 대신 이제 고3 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독해 속에 단어가 약간 어렵게 나와도 문제를 맞춰낼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해본 분들 알 거예요. 단어를 다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독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도 어느 정도 시험 범위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하고 앞으로 수업을 쭉 하겠지만 그 수업만 잘 쫓아오면 이 문법 문제는 뭐100%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휘 부분이에요. 어휘는 시험 범위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전 한권 전체가 다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쉬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애는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올 때도 있어서 도저히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금방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제일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어휘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수능하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하고 비교는 했어요. 그다음에 문항수 제한 시간 얘기해 줬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이제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다섯 과목에서 어느 정도 상대평가를 해서 같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 이제 적정 인원에 맞춰서 이제 합격권에 들어서려면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어 이외에 나머지 네 과목도 어느 정도 점수는 당연히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범위도 많고 또 해도 금방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목표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로 계획을 짜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하기에 좀 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는 영어 점수를 시험 합격 점수에 맞춰서 합격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5점이라고 해요. 뭐 75점이라고도 해보고. 그러면 컷이 85점이니까 다섯 과목을 다 85점 맞으면 평균 85가 될거 아니에요? 또, 커트라인이 75점이라면 다섯 과목 다 75점을 맞으면 또 커트라인에 걸려서라도 일단 합격을 할수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대신 이제 이 커트라인에 걸쳐서 필기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 면접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을 한 학생들은 실제로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커트라인에서 2점, 3점 이상은 더 높게 맞아야 되거든요. 뭐 더 이상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20문항에 20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표준 점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한 문항이 1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문항이 평균 1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을 것은 영어라는 과목은 그 합격의 장애물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가 아니고 합격의 장애가 안 되는 정도로만 보완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과목을 그 중에서 두 과목 정도를 완전히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90점, 95점이 이상 될 수 있게 점수를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충분히 가능한 점수예요. 여러분들 뭐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이라든가 무슨 합격 수기라든가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네 과목 중에 한 두 과목 정도는 분명히 이 전략 과목이 있어야 돼요. 90점에서 95점 내지는 100점까지 맞출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과목은 그냥 평균치를 하면 되는 거지. 두 과목 정도는. 그러면 결론은 전략 과목에서 평균보다 이상 맞는 90, 95점 이 정도 맞았으면 영어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평균점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맞아도 다른 전략 과목에 의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략 과목 중에 이제 한두 과목을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커트라인보다 두 개, 세 개 정도를 더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만큼 85점에서 75점이나 70점 정도를 맞으면 커트라인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로 삼기를 일단은 영어 점수는 70에서 80점 정도 이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 근데 시작부터 왜 영어를 100점 만점을 놓고 100점을 맞게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낮춰서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방금 그 시험 유형 중에서 어휘 시험 있잖아요. 방금 그 어휘가 4에서 5개, 문법 문제도 4에서 5개, 또 생활영어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독해가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문법 문제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면 되고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문법 수준이면 되는 거라고요. 독해도 수능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영어도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듣기 문제 있죠. 듣기 문제 대본을 읽을 줄 읽어서 보자마자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생활영어 준비도 충분히 다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있어서 아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휘 문제 이 네 문제 다섯 문제 이것도 다시 수거 단어 이렇게 나뉜 상태에서 이 네 문제 다섯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버캐브러리 책 그 두꺼운 책 한 권을 외운다든가 그러면 고작 그 안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두세 문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더라도 또 수거 준비하려면 시간 투자가 또 들어가는 거고 이건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간 투자할 부분을 차라리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 투자를 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무조건 틀려도 된다가 아니고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는 좀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 점수는 70점, 80점 정도를 일단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에다가 어휘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 투자를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과목에다 옮겨서 하면 그러면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애하면서 합격점에 가까운 점수에 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핵심 요지예요. 그만큼 어휘 공부할 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결론은 문법이 아니고 어휘예요. 왜냐하면 그 생소한 어휘들을 그냥 어휘책을 가지고 만약에 외운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해서 외웠지만 책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머릿속 어딘가에는 남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느낌에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몇천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쳐버리고, 이런 데서 영어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영어 포기하면 뭐 합격은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잘 감안을 하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과목을, 목표점을 잡는 것은 방금 말한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점을 잡고, 합격 기준을 좀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분을 해서 하면 될 거고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순서예요. 나중에 수업하면서 이제 다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하면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영어에선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설명을 하면 다 아는 것 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 수업을 하겠지만,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팔품사의 역할과 문장의 종류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장의 종류 중에 예를 들어서 의문문,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서 또 이제 부정문, 긍정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부정문. 그러면 문장 종료할 때 의문문 또는 부정문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데서 허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지를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법 단원을 1단원부터 20단원까지를 쭉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아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풀어내서 하는 부분은 다 기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분들은 문법 공부를 해도 이건 실력에 쌓일 수가 없어요, 실력이. 기초가 없는 분들은 독해 공부를 해도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독해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딱 부닥쳐 버린다고요. 그냥 국어 실력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도 한계가 있다고요. 1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시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영어는 최소한 70, 80점은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다른 과목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문법 문제도 틀려버리고, 독해 문제도 어느 한계에 딱 부닥쳐버리고, 제일 어려운 어휘 문제, 이것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이 기초인데 이 팔품사라든가 문장의 종류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그 부분을 빨리 짚어줄 테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는 문법을 공부하는 기반이 돼 있는 거고 또 독해, 좀 낮은 수준의 독해를 할수 있는 또 기반이 바로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기초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가 되고 나면 이제 문법 공부랑 독해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 독해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령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들 요령대로 해 나가면 되고,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또 어떤 모르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그때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문법이에요. 기초가 이제 공부가 돼서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문법 단원을 1단원부터 20단원까지를 이제 쭉 수업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수업을 하는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는 대부분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문법 문제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쭉 나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봐요.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개라고 하고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독해 문제 크게 세 개라고 하면 저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공부를 한게 바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하는 거냐? 네다섯 문제 이걸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문법 문제에서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각 단원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표현들을 암기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암기하는 이 부분이 문법 사항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수거라든가 중요한 관용적 표현을 암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독해에 나와요. 독해 속에. 또 이게 바로 이 어휘의 일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법 단원을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나눠 놨는데 요 안에 외워야 될 단어, 수거, 중요한 표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독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운 표현, 그리고 실제로 어휘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거, 단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가지고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책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단원, 그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올려올 수만 있다면 문법만 해결하는, 문법은 당연히 맞추는 거고요. 문법은 당연히 맞춰낼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독해력도 길러지고 이걸 통해서 바로 어휘 문제의 일부도 맞춰내기 위한 게 지금 그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모든 게 다 문법적인 거다. 그게 아니고 문법적인 게 중심이 되겠지만 단원마다 외워야 될 것들을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사랑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나오면 동사 파트에다 놔뒀고 명사편에서는 또 명사랑 관련된 어떤 중요한 단어라든가 암기사항이 나오면 그건 명사편에다가 실어놨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법 단원을 수업을 들으면서 한 단원 한 단원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해나가면 독해 속에 나오는 단어, 수거, 중요한 표현 그리고 실제 어휘 문제에 나오는 이런 수거 또 단어의 일부들이 여기서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어휘는 이거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다섯 문제를 바로 이 문법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만 암기해서 네다섯 문제 중에 반을 맞춰낼 수만 있으면 이런 게 바로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휘책을 외우면서 막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기초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기초가 되고 나면 문법 위주로 수업을 듣되 여러분들이 독해는 별도로 병행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도. 자 그런데 이제 문법을 해서 이제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나가는 걸 일단은 버티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문법 단원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수업을 하는 걸 일단은 버텨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쭉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습 복습은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좀 고생스럽게 쭉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탄력이 붙을 거예요. 처음에는 암기사항을 같이 외우면서 해나가는 건 아주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매 단원마다 암기사항도 나오지 문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도 나오지 뭐 문장전환도 해봐야지 그런 것 때문에 진도를 이렇게 쫓아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적정 수준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암기사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제외해놓고 수업 따라오는 식으로 예습 복습만 먼저 철저하게 해놓은 다음에 암기사항도 그냥 일부 사항만 암기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바퀴를 쭉 따라오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암기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칠판 필기하는 거 받아쓰고 암기도 완벽하게 안 된 상태로 넘어갔다면 두 번째 할 때는 좀씩 더 알아듣고 암기사항도 이제 조금씩 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범위를 잡아서 1장부터 20단원까지 나가는 거지 이번 진도는 1장부터 20장까지 뭘 하고 다음 진도는 그거보다 더 심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냥 다 끝까지 설명을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세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독해도 한 단계 수준 높은 독해를 풀어낼 수가 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초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독해를 직접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부닥친다. 한계.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는 문장을 분석을 못하면 해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높다? 그 말은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문장 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저 예를 들어서 저 우리 국어로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국어책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하고 비교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학교 1학년 국어책은 그냥 보자마자 쑥쑥 읽어나갈 수 있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서 재미없을 정도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책을 같이 한번 놓고 비교해보라고요.
막 한문어도 나오지, 뭐 논설문 서명문 같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나오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쉬운 독해는 그냥 말 그대로 단어만 알고 그 다음에 국어 실력 가지고 선택지하고 뭐 문제하고 그 독해 속에 나오는 단어 몇 개만 가지고 그냥 찍기식으로 풀어버려도 충분히 맞춰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조정이 돼서 약간 수준이 높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간 많이 걸리죠. 정답률도 떨어지겠지. 그러면 결론은 열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 정도야 어떻게든 풀어내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못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또는 지금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을 무제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독해 하나를 푸는데 2분 이상 걸려버렸다. 그럼 나머지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배분의 문제에서도 또 점수가 안 나올 여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법 공부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면 독해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독해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면 그 다음에 시간도 빨라질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맞추는 문제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전 실력으로 다섯 개밖에 못 맞췄다면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풀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려운 한두 개에다가 시간 투자를 해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독해에서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또 점수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시간에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제일 먼저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는 부분 이걸 따라오면서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암기사항은 그냥 뭐 처음에는 좀 대충대충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면서 1장부터 20장까지 쭉 따라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단원마다 공부하는 요령이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놓치지 말고 잘 새겨뒀다가 꼭 그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는 여러분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문법 우리 수업하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독해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별도로 사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문법 독해가 있는데 그 독해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기초적인 독해는 별도로 뭐 중학생용 독해라든가 이런 건 사서 공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병행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기초가 되고 나면 문법을 정리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문법을 하다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요 예문이라고 해서 문법 파트 설명을 하고 나면 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하면 이게 바로 또 독해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 문장이라는 건 바로 이런 식의 규칙에 의해서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법 공부할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독해 위주로 하면서 독해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중학교 수준을 했다. 기초가 없다고 하고 중학교 수준 했다. 그랬는데 이제 단어도 좀 많이 알아가고 문법적인 게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또 한 단계 높여서 고2 수준, 또 한 단계 높여서 고3 수준. 이렇게 계속 올려 나가면 독해도 문장도 계속 어려워지고 길어지겠지만 독해 속에 내용도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휘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지. 독해 속에 나오는 어휘가. 그래서 독해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 어휘들 나오죠. 단어 수거하는 거. 이걸 암기를 같이 해나가면 그러면 이 어휘 부분도 아까 문법에서도 관련된 어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독해 수준을 쭉 올려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아까 이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었고요. 어휘 공부는 방금처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목표는 70, 80 잡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 이상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까지 이제 그 간단한 유형, 그 다음에 공부하는 전체적인 계획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고, 우리 수업은 이 기초 영어 이 부분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이론 정리하면서,
나중에 또 문제풀이도 하면서 또 이론 다시 익숙하게 할 거고, 그리고 독해는 이제 요령만 가르쳐주면 사실은 이 문법에서 설명이 다 나와요.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문장 분석하는 방법 같은 걸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 문장 분석을 왜 배우냐면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해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맞는 자료 찾아서 그 자료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공부해 나가면 그러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든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정말 이제 만약에 오늘 처음 시험에 응시하기로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는 이제 그 시험 일정 이제 그런 걸 또 놓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뭐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바짝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영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네 과목도 있는데 이 다른 네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과목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도 시험 볼 수 있게 선택 과목을 좀 편하는 거를 해놨지만 문제는 선택 과목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가 나오고 수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왔다. 그러면 과목 명칭은 편하지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봐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쉬웠던 과목인지 뭐 사회라는 과목, 국어라는 과목이 명칭이야 우리가 익숙한 과목이지만 이 과목이 다 쉬웠던 과목 아니거든요. 사회라는 과목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는 자꾸 세분화시켜서 배웠잖아요. 근데 공무원 사회는 그걸 묶어가지고 몇 가지 영역을 합쳐서 사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실력을 올리는 데에도 그만큼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법 단원 이걸 어떻게 버텨내고 독해를 언제 이거 수준으로 해서 하냐. 방금 말했잖아요. 1년에서 1년 반이란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른 과목을 점수를 올리려면.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안에 영어는 점점 실력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6개월 안에 영어 끝내고 나서 딴 거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실력을 이 기간 안에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올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막 급하게 서두르면 그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행착오로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떨어뜨리는 이유예요. 나는 저 고3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독해책 정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막상 한번 풀어봐봐 이거.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또 문법 문제 몇 개 나오는 거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만 한번 풀어보라고요.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 짜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1년 이상 드는 시간이 할애되는 이런 시험에서는 체력적으로라든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면 또 남들만큼 또 좋은 점수 얻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칙적으로도 생활해야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공부 계획 단기적으로라든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계획 꼭 세워서 해야 되고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을 좀 잘 참고를 하면 적어도 시행착오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어서 나름대로 공부 계획 세우고 영어도 공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재 보고 또 강의 들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